이때가 아까 머리 기르고 미국 국적자 때보다 훨씬 더 동성애가 강했거든요. 훨씬 더 물러났대요. 그러니까 외모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게이가 아니라는 걸 좀 잠재우고 싶었던 건데 이때가 가장 성적으로 물러났대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80년대 중반에 이제 에이즈가 걸리게 되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이 오스카 와일드랑 되게 비슷해요. 오스카 와일드가 도리언 그레이 주상의 서문에서 모든 예술이든 쾌락이든 진리에 끝까지 가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 말 한 개 한 개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 도리언 그레이 주상 서문이.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도 끝까지 갔고 모차르트 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천재고 요절하는 거죠. 그거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이카로스의 날개 같은 거. 네. 얘는 예술과 음악과 쾌락의 끝까지 가서 불멸로 나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에이즈 이 정도 하면 걸리는 거는 자기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리고 이 무대에 그냥 음악과 마약이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음악도 마약이거든요. 이 무대 위에서의 이 아드레날린, 엔돌핀, 도파민 느끼다가 내려오면은 완전히 허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채워줄 수 있는 게 그죠? 마약이 될 수 있고 음악을 끝까지 파야 되고 섹스가 될 수 있고 뭔가 변태적인 것 밖에 없죠. 자, 이 모습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마초적인 노래인데 여기에서 이 같은 날 같은 무대입니다. 이걸 딱 보면요 이건 완전 헤비메탈이야. 얘는 좀 여러 가지가 다 있는 애예요. 남자 여자가 다 있는데 우리 보통 인간 일반인들도 남자 여자가 다 있지만 평생 그냥 여자로 살고 남자로 사는데 얘는 그거를 다 네, 예술로서 내보내면서 생활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하나의 도구였죠. 만약에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 뮤지션으로 안 하고 그냥 살았다면 물론 동성애 양성애 확률도 높겠지만 이렇게까지 더 뭐 불꽃을 태웠을까 이런 느낌도 드는데 자 이거 한번 보죠. 이 나미에가 아니고 Another Vast Dust 이또 약간 메타적인 거예요. 이 두 노래가 비슷해서 제가 헷갈리는데 아 이거 와 이거는 너무 제가 봐도 신발도 안 신고요. 맨발인데다가 핫팬츠인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저 언니가 보고 막 저래 불러도 되나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위가 아무것도 아닌데 완전 맞춰진 거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얘 코스튬 기능 걸 지금 다 벗고 남자적인 노래를 지금 하는데 몸매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섹시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얘가 둘 다 있는 거니까 양성애자가 많죠. 얘는 통찰력도 책을 통해서는 통찰력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이분한테잖아요.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모든 사물을 해석할 수 있는 게 그 요즘 왜 저렇게 혼자 헤나 짚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서 그런 몇십 년 전에 앞에 그죠? 얘 좀 그때 영국이 글램락을 하면서 그런 그죠? 제가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화려한 글램락 그때 데이비드 보이 같은 그런 게 다 혼종된 거예요. 보세요. 맨발 그 타올 하나 걸치고 목욕탕 아니야?
아저씨. 모태 아저씨 너무 섹시해. 저 보세요, 저 몸통 잡 보세요. 나 여자보다 훨씬 여름하잖아 지금. 목에 또 마오라 하나. 근데 마초적이야. 여자보다 다리 더 많은 거 같아. 사람 혼을 빼잖아요. 이게 카리스마 있죠. 끝까지 볼까요? 나는 이때 거의 광주 사태. 이 리듬이 원초적인 거거든요. 근데 얘 스타카토로 굉장히 잘 쓰죠. 나도 안 빠스트 하면서 처음에 도입부는 To keep someone 아주 멜로디적이에요. 계속 얘는 콘트라스트로 양성적인 느낌으로 아주 화려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가 그런데 노래를 다 소화하잖아요 지금. 작사 작곡도 하고. 자 이제 위대한 박은호로 박은호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박은호가 아까 그거 그 여자 듀엣으로 불렀는 게 연어스 커퍼만이죠. 그죠? 그 사람 지금 몬트에 처음 나왔던.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훨씬 좀 들어서죠. 최근 거죠, 이제. 맞지, 그죠? 아마 지금 몬트가 지금 빠졌었는데. 지금은 별로예요. 지금도 멋있잖아요. 아니 그래, 근데 그때가 난 더 좋아서. 아, 더 좋았어요. 젊은 걸 좋아하네요. 아니 사실은 좀 맞았는 거. 그 보면은 영화배우는 거 많이 닮았는데. 맞아 맞아. 영화배우도 좀 닮았어. 완전 진짜 스포같이 생긴 거. 누구지? 미국 배우예요? 아 네. 한때 그 이름이 안 떠오르네. 맞아요. 그 사람 그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영화배우 잘 모르겠어요. 같이 어필이 돼가지고. 옛날 사람이죠? 근데 크게 옛날 크게 옛날 사람이요? 브래드 피트 정도예요? 나이. 훨씬 많죠. 아니 훨씬 낫다고 하나? 브래드 피트 아니요 나이가 좀 더 됐죠. 더 됐죠. 먹어보던데도 아니 그거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렇게 안 봤어. 딱 브래드 피트 로버트 트윈들은 사이 자 패스. 이거 나오면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힌트를 안 주면 못 맞춰.
최소한 뭐 어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그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은 이제 그 줄거리를 조금 이제 이거 했는 거 했지만 이제 또 새로 또 편주신 분도 있고 해서 1막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글자가 작아서 안 보셔도 돼요. 읽어드리면은 이제 브린힐데가 나왔던 그 발퀴리 그걸 끝내고 3부에 딱 들어오면은 지그프리트가 이제 주인공인 거죠. 지그프리트는 바로 지그문트와 지글린데가 낳은 아들이 되는 거죠. 인간의 아들 영웅이죠. 얘는 순수한 바보고 자기 출신도 잘 모르는 그런 스타일의 바그너 스타일의 영웅이죠. 그런데 이 영웅이 아버지를 자처하는 난쟁이 미메에서 자란다. 이게 뭐냐? 알베리의 동생이 미메죠. 왜 키우겠습니까? 얘가 반지를 구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영웅이기 때문이죠. 그냥 얘가 이뻐서 키워주는 게 아니고 얘를 키워서 이 영웅이 자기 형이 잊어버렸던 반지를 탈환할 수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실컷 키워놓고 이제 그 스튜를 먹여서 죽이려고 할 때 지금 브리트는 그걸 알게 돼서 자기를 키워준 미메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프너, 용이 변한 그 파프너한테 반지를 빼앗게 되죠. 투구와 반지를 이제 지금 프리트가 갖게 되는 거죠. 자, 뭐 쭉 읽어드리면은 지금 프리트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미메는 죽어가는 지글린데가 자신에게 아들을 부탁했고 자기 엄마죠. 아버지 지그문트가 남긴 검주가 모퉁이죠. 부러졌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보탕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한 방랑자가 돼서 나타나서 미메와 그때 수수께끼 시합을 했죠. 미메는 보탄이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부서진 검을 다시 고쳐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죠. 미메는 모릅니다. 그걸 보탄은 알죠. 방랑자는 보탄이죠. 방랑자는 두려움을 모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을 남기고 살아납니다. 용기 있는 자, 두려움을 모르는 자, 이러한 것들이 히틀러의 투영이 됐고 옛날부터 나오는 영웅의 필수 조건이죠. 용기와 지혜. 지금 브리트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칼을 고쳐놓으라고 요구하자 미메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그에게 두려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두려움을 몰라요 지금 브리트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두려움을 안다는 거죠? 네, 여자에 의해서. 네. 여자가 두려움과 그런 걸 알게 해준다 나중에. 결국 미메는 지금 브리트에게 두려움을 알고 싶으면 거인 파프너가 용으로 변신해서 니벨룸 보물을 지키고 있는 동굴을 찾아가보라고 제안한다. 그러겠다고 지금 브루트가 말하고 칼을 벌어내는 동안 미메는 자기 지금 브루트가 파프너를 죽이면 줄이고 수면제를 내. 그렇죠. 네. 이 반지를 탈환한 지금 브루트를 죽이려고 한 거죠. 이때가 키운 이유가 바로 반지 때문에 키웠죠. 그런데 이 부러진 칼을 자기 스스로 단련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노퉁이 지금 브루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칼을 만들어내는 거. 자기 보탄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칼을 만들어내요. 제 칼이 남자의 상징이라고 했죠. 예, 칼을 남자의 상징입니다. 이게. 자, 이마 미메와 지그 프리트가 깊은 숲속에 있는 파프의 동굴을 도착한다. 용을 깨워서 지그 프리트가 죽여버린다. 이때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때 용을 죽여서 피를 덮어쓰거든요. 그 무서운, 그 거대한 죽일 수 없는 용을 지금 브루트가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 피를 다 덮어쓰는데 딱 등 뒤에 피가 안 묻었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모든 피가 묻은 부분은 어떤 사람이 칼을 찔러도 다 죽음을 방어하는 보호막이 있는데 딱 한 군데 피가 안 묻은. 그러니까 그 거대하고 무서운 용을 죽였는 피 자체가 자기의 어떤 불사에 대한 증표가 되는데 딱 등 뒤에 약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 약점 때문에 그 누가 아니냐 브린힐데가 알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지금 브린트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저처럼 브린힐데를 배신하게 돼요. 브린힐데에 대한 기억이 지워버리고 구르트루트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서 브린힐데가 배신감을 느껴서 복수를 합니다. 그때 약점을 가르쳐줘서 나중에 그 하겐한테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지금 브루트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2막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우연히 팟 푸너의 피 한 방울에 입에 닿자 지금부터는 갑자기 숲에서 새들이 부르는 노래를 알아줄 수 있게 된다. 그죠? 이 위대한 증표인 피로 인해서 새들의 노래소리도 알아듣게 됩니다. 그 새들이 미미를 조심하세요. 난장이 미미가 약을 가지고 들어가자 지켜볼텐 그를 찌른다. 새는 다시 물로 둘러싸인 산에서 그죠? 누구죠? 바로 잠자고 있는 그 여인 브린힐드죠. 아버지가 너는 인간을 좋아하고 인간을 도와주면 너는 신이 아니고 인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나 너를 좋아하면 안되니까 너를 잠재우고 내가 도탄인 거죠? 너 주변에 불로써 에워싸버리겠다. 그걸 뚫을 수 있는 자는 두려움을 모르는 지금 프루트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고모가 되는 거죠. 이 고모를 이제 구하러 가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라보엠처럼 사랑의 이중창이 나오죠. 와, 라보엠에서도 불을 빌려왔고 여기서도 불이 나오네요. 그죠? 자, 산막 방랑자가 돼지의 여신 에르다에게 오늘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돼지의 여신 에르다 그랬죠. 보탄 방랑자가 에르다에게, 에르다가 뭐죠? 바로 두 번째 부인이죠. 세컨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고요? 바로 발키리 아홉 명의 여자사였죠. 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만 여신은 답을 피하고 방랑자는 체념 속에서 신들의 몰락이 임박해 드는 것을 느낀다. 이제 점점 휘날려 나타나는 겁니다. 지그프리트가 나타나자 방랑자는 길을 가로막으려 하지만 지그프리트는 칼을 휘둘러 방랑자의 창을 조항, 또 조항내버려 지그프리트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탄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죠? 손자! 지그프리트하고 보탄 이제 할아버지 손자라는 걸 아시겠죠? 아버지가 지그프리트니까. 야, 이 손자가 보탄의 칼을 두동강 내버립니다. 영웅이죠. 결국 지그프리트는 브린힐드를 깨우고 브린힐드는 자신을 깨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기뻐한다. 그녀는 자신의 신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지그프리트의 열정에 저항하지만 결국은 그와 함께 사랑을 참여한다. 자, 사랑을 나눈다는 얘기죠. 아까 라보엠에서도 그 노래 끝나고 거기가 서로 하룻밤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2막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친구들하고 먹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요거 이제 참고해서 이 줄거리 시놉시스가 이렇게 됐고 그 뒤에 넘기시면은 그 옆에 내용이나 뒤에 내용들은 나중에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베르트 주압 르파주라는 연출자죠. 반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한 얘기도 많고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영상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카우프만처럼 매력이 없잖아요, 지금 테너가. 그죠?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못하게 되면서 대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지그프리트 이 배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 없겠죠. 맞춰보세요. 몇 명 될까요? 한 두세 명, 세 명. 와! 100% 정확해. 두세 명이에요. 박은호가 장난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두세 명이에요. 한 나라에서 두세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잘하고 못하는 걸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해주는 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브레딜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현악도 어렵고 연출도 어렵고 그게 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또 안 보잖아요. 그죠? 돈을 뭐 수백억 들여서 해도 안 보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이번에 했는데 혹평을 하더라고. 혹평을 얘기했잖아요. 돈을 100억 원 드렸지만은 했어요? 했잖아요. 그 지금 프린트 한 게 아니고 그 라인에 한 거 반지 했잖아요. 일부. 그러니까 원래 같이 보러 가자 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원래 하는 게 발키리 이브예요. 아, 발키리. 그러니까 리벨룽의 반지를 4개를 1년에 한 개씩 밖에 못 하는 거예요. 대장이니까. 메트로폴리탄 이것도 지금 1년에 한 개씩 한 거야. 1년에 다 하는 거는 재미없겠는데? 응? 재미없겠는데? 뭐가요? 하나씩 이렇게 딱 갑자기 하면 그러면 이제 바이로이트 가서 일주일 동안 다 봐야 돼요. 체력 되세요? 내가 몰라. 이게 뭐 시리즈로 막 바뀐다. 아니 그거를 하나씩 보면 재미없겠는데 이 말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안 그러면 달아서 이걸 16시간을 봐야 돼요. 16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매일 일주일 동안 바이올리트밖에 없잖아요. 혹평? 혹평. 너무 좀 안 좋았어요. 아, 최고일 것 같아요. 뭐가 최고였다고요? 그분은? 아, 만약에 일주일 동안 그게 바이올리트가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다면 최고겠다고. 최고죠. 그치, 아주. 평양 가볼까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완전히 뭐 태어난 거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힘 좀 주고 다닐 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되겠죠. 좀 다 눈 알러 보이겠지만. 근데 이제 알러 보이지만 표현만 안 하고. 그렇죠. 일단은 뭐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자체가 우리가 알러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미 인문학적으로 다 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알러 보겠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지성과 예술을 보는 눈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죠. 자, 그 백그라운드에서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죠. 지금 브리트에 대해서, 브린힐드에 대해서. 솔직히 브린힐드의 데보라 보이트 같은 경우도 옛날 가수들에 비해서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때 연기력이 조금 약하고 옛날에 그 뭐 잘했던 가수들은 유튜브에 보면 정말 잘하거든요. 자, 카리스마가 조금 데보라 보이트가 부족한데 뭐 노래는 잘하더라고요. 자, 다 가출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메트로폴리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가 이제 두 시간 두 번 이제 강의가 이제 나왔는데 마지막에 스페인 발렌시아하고 라스칼라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비교가 될 겁니다. 엑스트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조금 재밌는 백그라운드. 네. 지금 브리트죠 지금 메트로폴리탄. Five years ago, when we planned to do the ring cycle, we knew that the most difficult single role to cast is the role of Siegfried. Wagner. Must have had a great sense of irony when he wrote this role because the character of Siegfried is supposed to be without fear, and yet there is no ten in the world who doesn't live in the world of this role. 2 years ago, 원래 이 사람이 게리 네만이 이 사람이 하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부담감이 있어요. 이 역할은 이 사람이 원래 첫 번째. 지금 프리트인데 들어보세요. 못하게 됐다. Who was a very promising Wagnerian tenor. If you were considered, he studied the part and started rehearsing it here 5 weeks ago. And unfortunately, because of the lingering health issues that he had, the role was just too much for him. In what could be one of the miracle stories of opera, this young, relatively young by Wagner tenor standards, cover J. Hunter Morris, who's hails from Paris, Texas, stepped in, and you have to realize 자, that there are, 나오죠? In the world today, there may be only 2 or 3 or 4 singers in the entire world who can actually even sing this role. 두세 명. 그렇죠? 대박. 네, 저기요. 네. So, and he's one of them. So he, potentially, could be the next great Siegfried. 아, 저 이제 지금 프리트 동기입니다. I still can't find my way around this place. Cafeteria is this way. 이제 혼란스럽죠. 이런 무거운 역할을 갑자기 맡았으니까. 근데 극장 너무 이쁘죠, 메트로폴리탄. That's pretty, isn't it? 와, 극장 아름답죠. And today is really the acid test to see how this dress rehearsal will go. Ben lui c'est sûr qu'il arrive avec il a déjà fait la jeunesse qui est tr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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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e. Il s'amuse beaucoup, il y a une naïveté. It would be unwise to make bold prophecies. You know, I feel good right now. But it's a long day, it's a long show, and you know, I've been preparing for this for a long time. I've been working on Siegfried for about 4 years. And I know that it's going to take every bit of my strength
and every bit of my endurance. And not only that, you know, I enjoy the playing the character. I want to be a youthful young man like he's supposed to be. So I'm excited. I'm thrilled. I'm not terribly thrilled. He's so fresh. Of course, he will, as he moves on, he will acknowledge how things work and the pitfalls of life, and he will be confronted to more and more challenges until he does have some form of wisdom. The role of Siegfried in the opera Siegfried is one of the most impossible roles to complete in opera. Just to sing it, first of all, you're on stage almost the whole time. There's a huge amount of music to remember. It's very difficult music, so that's hard. They come to set supposed to be with, and all of a sudden there's this surprise who's been resting for 5 hours, who gets up and sings what we call a love duet. But that's not really the best words. It's a little bit more like a fight to the death. And that woman is Brunhilde. It's a relatively short amount of time. The scene itself is only 35, 40 minutes long. And so it's very little time to show the audience her fear at awakening. Just plain old awakening after having been asleep for 18 years, to discovering that indeed the hero that she named at the end of Die Walküre, Siegfried, has approached, has awakened her just as her father had promised. And there's a bit of fear in her because suddenly someone touches her, a human being touches her, and this is something that she can't fathom at all, and it frightens her terribly, to the awakening of her femininity and her sexuality and seeing this man and having all of that sort of come out of her in a matter of 30 minutes, basically. She's all fresh and she's singing these notes. Now he has to change the color of his voice. He's going to have to find a new brightness in his voice to reflect this idea of becoming a romantic hero.와, 프레디 머큐리만큼 안 된다, 그죠? 아까가 비슷해. 네. 외모도 안 되고, 그죠? 프레디가 더 멋있어요? 이 사람 더 멋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외모도 이 사람 좋죠. 프레디는 지금 떠가지고 프레디가 요즘 뭘 해도 섹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Fuck you, Candace. 섹시.